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자,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확인합니다. 먼저 회사 이름 서해상사구 개인기업이래요. 왼쪽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은 맞고 오른쪽 내용 확인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0742-68373 맞습니다. 회사 이름 확인했고, 대표자 이름 김푸름인데 안 적혀있다 그지요? 입력해야 되겠다. 기업 연월일 2014년도 3월 25일인데 다른 날짜가 적혀있다 그지요? 이것도 고치자. 사업장 소재지 인천시 서구 승학로 495번길 검암동 맞습니다. 업태 도소매구요. 종목 조명기구인데 전자제품이라고 입력되어 있다 그지요? 요것도 고쳐야 되겠다. 하나, 둘, 셋, 세 군데 수정합시다. 대표자 이름 김푸름 적어주고, 기업 연월일 2014년도 3월 25일로 수정하자. 종목을 조명기구로 수정하자. 됐습니다. 메뉴 닫읍시다.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요. 숫자 확인합니다. 현금,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받으러움 확인했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없다 그지요?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고, 미수금, 선급금, 단기 대여금이 아예 입력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요거 추가로 입력하자. 상품 확인했고,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비품,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산 쪽에서 두 군데를 수정하면 되겠네요. 그거 먼저 수정합시다. 자,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입력. 자, 대손충당금 중에서 받으러움에 대한 것. 금액은 111000. 아, 110000. 그죠? 이렇게 입력했고. 그리고 단기 대여금 자체가 아예 없더라, 그지? 단기 대여금 650만 원 이렇게 입력했고, 그래서 자산의 합계 177665000 되어야 되고요. 오케이, 예, 맞다 이겁니다. 자, 이제 부채와 자본 쪽 확인합니다.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예수금, 선수금, 자본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금이 그죠? 355000인데,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정했고, 메뉴를 닫기 전에 항상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대차 차익이 0이 맞는지 확인하자. 됐습니다. 메뉴 닫읍시다. 문제 3번. 1번 문항.
서해 상사의 전기분 기말 채권과 기말 채무자 내기 다음과 같다. 수정하십시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보면서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외상 매출금. 강동 상사 2천만 원, 송도 조명 1,750만 원.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다 그죠? 제대로 금액 수정합니다. 서울 상사 1,500만 원 이렇게 확인했고, 차액이 0인 것 항상 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직업업입니다. 청계 상사 1,200만 원 되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하나가 이번에는 더 많이 붙어 있다 그죠? 요거 제대로 금액 수정합니다. 제일 상사 880만 원은 맞고, 마포 상사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8200000. 그리고 차액 0인 것 항상 확인하자. 됐습니다. 메뉴 닫고요. 2번 문항. 서해 상사는 영업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능성 신발을 구입해 주기로 했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에다가 다음 저교를 등록하래요.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메뉴 열어서 왼쪽에 있는 계정 체계 기능 활용합시다. 판매 관리비를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이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쫙 이동되고, 여기서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찾으면 되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코드 번호 811번 계정 과목 찾았고요. 여기서 대체 적용 3번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달랍니다. 입력합니다. 영업부 직원 기능성 신발 구입비 됐습니다. 메뉴 닫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일반점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7월 12일. 직원의 업무 관련 교육을 위해서 학원 수강료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수령했답니다. 금액 25만 원인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지요? 일반점 입력 메뉴 열고요. 7월 10일. 자, 입력합니다. 차변 교육 훈련비 계정 과목 쓰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쓰고요. 금액 25만 원이더라. 대변 돈 뭘로 줬습니까?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7월 20일 P산업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7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서 대손 처리했답니다.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은 525000원이래요. 대손 확정 붕괴다 그지요? 빨리 입력합시다. 7월 22일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기록해야 되겠다. 거래처는 P산업.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차변은 대손 충당금 먼저 기록하고, 부족하면은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대손 충당금 코드 번호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니까 그지? 109번 코드 불러오고 금액 525000 적어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보겠습니다. 8월 12일 더구 상사의 받을 원 900만 원이 만기가 돌해서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했답니다. 추심료 3만 원 차감하고 나머지 돈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답니다.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추심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지요? 추심 하면은 어떤 계정 과목 떠올리자고 했습니까?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 떠올리자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조금 떼고 나머지만 돈 준다 이겁니다. 입력할게요. 8월 12일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기록합니다. 거래처는 더구 상사. 금액 900만 원.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인식하자. 코드번호 800번째 코드입니다. 3만 원. 그래서 나머지만 돈이 들어오고 뭘로 들어온다고요? 보통 예금.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보겠습니다. 8월 20일 사용 중인 업무용 컴퓨터 한 대, 취득가액 200만 원, 처분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180만 원, 요거를 한라 컴퓨터에 1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답니다. 유형 자산의 처분 거래다.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래라고 했습니다. 자, 유형 자산 처분 손익 먼저 분석합시다. 사용하던 컴퓨터 비품 계정 과목이겠다, 그지? 비품의 장부 금액은 얼마짜리였습니까? 취득가액 200만 원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180만 원, 20만 원짜리였습니다. 20만 원짜리 유형 자산을 얼마 주고 팔았다고요? 10만 원 주고 팔았다고. 회사는 10만 원 손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점표 입력해가지고 유형 자산 처분 손실 10만 원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됐지요? 8월 20일. 1단계 대변에 취득가액을 적는다. 계정 과목은 비품 되겠다, 그지요? 취득 원가 얼마였습니까? 200만 원이었습니다. 2단계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준다. 코드번호 여러 개 중에서 비품에 대한 것 213번 코드 불러오고요. 금액 180만 원 적어줍니다.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돈을 오늘 당장 받은 게 아니고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지요? 미수금 계정 과목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어디요? 한라 컴퓨터. 금액은 10만 원. 마지막 단계,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 자산 처분 손익을 채우는 것입니다. 대차 차익의 마이너스라는 말은 현재 대변이 차변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변이 크니까 차변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야 되겠고, 차변에 채운다는 것은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용을 채워야 되니까 계정 과목은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고 유형 자산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 금액은 10만 원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그지요? 점표 입력 잘 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8월 27일 단기 운영 목적으로 군자 상사 발행 주식 100주, 한 주당 액면 4,000원, 한 주당 7,000원, 이렇게 구입했답니다.
취득할 때 수수료 3만 원을 포함한 대금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대요.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주식을 구입했다 이겁니다. 계정 과목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 사용하면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가 생겼답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 생기는 운송료, 제세금, 수수료 같은 것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자산의 취득 원가로 보아서 해당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었다. 뭐라고요? 지금 보는 거래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 그 경우만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사용해 달라라고 규정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이다 보니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은 코드 번호 900번대 코드로 입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 회계 2급 자격시험에서 등장하는 수수료 비용은 전부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의 판관비로 분류되는데 딱 하나 지금 보는 이때의 수수료가 영업외 비용 900번대 코드로 분류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지요? 그리고 주식을 100주를 샀는데 얼마 주고 샀다고요? 한 주당 7,0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의 계정 과목 금액으로 얼마 기록해야 된다고요? 100주 곱하기 7,000원, 70만 원 기록해야 될 겁니다. 실제 주식 가격을 적어준다 이겁니다. 액면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입니다. 근데 저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 정확하게 발라낼 수 있어야 되겠다. 주식을 보면요. 액면에 무언가 금액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액면에 적혀 있는 금액하고 주식 가격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오케이. 자, 8월 27일 입력합니다. 차변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순수한 주식 가격인 7,000원 곱하기 100주 70만 원이 기록되어야 되고요. 수수료 부분은 별도의 비용 계정 과목,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코드 번호 이때는 900번대 코드를 사용해야 된다. 금액 3만 원. 대변 돈 뭘로 줬습니까? 주식 가격하고 수수료하고 전부 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고 했네요. 차변 대변 입력 완료. 6번 문항 봅시다. 10월 5일 다음과 같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 중 100만 원은 자기업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답니다. 상품 판매했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차변에 자기업수표는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매출 금액은요, 이렇게 글로 이렇게 숫자 금액이 제시된 게 아니고 거래명세표라는 이러한 증빙을 통해서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350만 원이라고.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말로 금액을 전부 다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 자료를 통해서, 증빙을 통해서 이렇게 금액을 너가 이런 증빙을 읽을 수 있니라는 그러한 테스트 목적에서 금액을 증빙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문제가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꼭 눈에 익혀 둡시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거래 체결해야 되는데 어디에 물건 팔았다는 거요 증빙에 나타나 있다 이겁니다. 어디 송도 조명이라고 적혀 있잖아. 됐습니까? 송도 조명이라는 회사에 상품 팔았거든요. 여기에다가 돈 주세요라는 의미로 이러한 증빙을 발급해 준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10월 5일 대변의 상품 매출
350만 원. 차변 현금 100만 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하고,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송도 조명.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7번 문항. 11월 5일, 1개월간 주방 가구 용품을 판매하기 위한 대형마트용 진열대를 임차하면서 엄마마트에 보증금 30만 원과 1개월분 임차료 당기 비용으로 계산을 합니다. 요거를 10만 원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답니다. 물건 임차하면서 보증금도 주고 월 임차료도 주고 그랬다 이겁니다. 보증금 준 부분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아야 될 거다, 그지? 따라서 자산 계정 과목인 임차 보증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이번 달 임차료는 그냥 내면 끝이다, 그지? 그래서 그 부분은 비용 계정 과목, 임차료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대변에 돈 나가는 거는 30만 원과 10만 원 합한 40만 원돈 나갈 거고, 뭘로? 보통 예금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입력합시다. 11월 5일 차변 임차 보증금 거래처 어디요? 엄마 마트랍니다. 금액 3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 계정 과목 코드 번호는 800번째 코드입니다. 금액 1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두개 합해서 보통 예금으로 지급되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8번 문항. 12월 2일 나라 상사와의 판매 계약이 해지되어서 11월 6일에 수령했던 계약금을 당사 보통 예금 계좌에서 반환했다. 우리가 나라 상사라는 상대방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미리 좀 받았었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했겠습니까? 차변에 현금 또는 보통 예금 적으면 되고, 대변에 그만큼을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했을 겁니다. 자, 정상적이라면 그 계약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상품을 팔고, 상품 팔때 대변에 적혀 있던 선수금을 차변으로 감소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돈 받으면 된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건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판매하려고 했는데 판매 계약이 해지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계약금으로 받았던 돈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죠? 그 거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거래를 회계 처리하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변에 적혀 있는 선수금을 일단 차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차변에 부채 감소 기록하고 대변에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기록하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애당초 11월 6일에 계약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문제에서 직접 제시 안 해줬다, 그죠? 할수 없지, 뭐. 해당 금액을 조회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메뉴 보면 되겠습니까? 11월 6일의 일반전 변명 메뉴 보면 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일반전 변명 메뉴 열려 있고요. 11월 6일자 거래 확인합시다. 보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네. 아,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구나. 그리고 대변을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금액 얼마라고요? 45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대변에 적혀 있는 선수금 45만 원을 이제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버리면 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12월 2일입니다. 오늘은 차변에 선수금 적어주고 나라
상사 450000 이렇게 차변에 부채 감소 적어주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기록한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잠시 후에 다시 열겠지만 일단 깨끗한 마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열려있는 메뉴 닫읍시다. 자, 문제 4번까지 풀어보았고 이제 문제 5번 보는 겁니다. 자,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1번 문항 10월 20일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일반점 변경 메뉴 열어서 10월 20일자 전표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자,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60만 원의 회수 거래는 강동 상사가 발행한 약속금으로 회수한 걸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회계 처리는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자, 외상 매출금 없어지면서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어음을 받은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 계정 과목이 무언가 잘못된 거다 그지? 현금을 뭘로 고치자고요? 받을 어음 계정 과목으로 고쳐야 될 것입니다. 거래처는 어디요? 강동 상사 적으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금액은 고치라는 언급 없다 그죠? 60만원 그대로 놔두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수정 완료 됐습니다. 그 다음 11월 25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일자의 전표 볼게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요. 거래처 하극 상사로부터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을 회계 처리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부족한 사업 자금 운용을 위해서 3개월간 다금 상사에서 돈을 차입한 걸로 확인되었답니다. 그러면 대변 계정 과목이 잘못된 거다 그지? 외상 매출금이 있어서 가지고 그거를 없애면서 현금 들어온 게 아니고 즉 대변의 자산의 감소를 기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금 상사라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온 걸로 파악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아니고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가 대변에 기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차입금 만기가 3개월짜리니까 단기 차입금 계증 과목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하극 상사라는 게 아니고 어디 다금 상사라는 곳이랍니다. 제대로 고치자. 다금 상사.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수정 끝난 것이고요. 참고로 뭐 채점 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저교에 외상 대 현금 회수라고 적혀 있잖아. 사실은 요 저교도 요 상황과 지금 맞지 않는 거일 겁니다. 그래서 뭐 채점 대상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정확하게 수정합시다. 저교라는 거에다가 저교에 적혀있는 요 말도 그냥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자. 됐습니다. 오류 수정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6번 결산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이자 수익 계정에는 단기 대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 이자 39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서 39만 원은 기간이 미경과 되었답니다. 내년분에 해당하는 거다 이겁니다. 돈을 받았을 거다 그지?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자 수익이라는 올해의 수익으로 인식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서 39만 원은 내년치 이자를 미리 받은 걸로 파악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지금 현재 너무 크다 그지? 그래서 차변에 이자 수익을 적어서
수익의 감소를 기록해 주고요. 대변에는 뭘로 기록한다고요? 부채에 해당하는 선수 수익 계정 과목을 인식해 주면 될 것입니다. 금액은 39만 원. 입력합시다. 일반전 변경 메뉴 다시 열고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차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감소 금액은 39만 원. 대변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의 증가를 대변에 기록해 준다. 됐습니까? 입력 완료. 2번 문항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은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을 없애면서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금액이 얼마인지 문제에서 직접 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을 조회해 가지고 전표를 입력해야 될 것입니다. 합계장의 시세상표가 제일 편하겠다, 그죠? 합계장의 시세상표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조회합니다. 현금 과부족. 더블클릭하면 상세 내용까지 볼수 있습니다. 11월 30일 날 출금 전표, 즉,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과부족, 요렇게 회계 처리했었었다, 이겁니다. 얼마를? 12만 원만큼을.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요 차변 현금 과부족을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고요. 차변을 뭘로 적으면 된다고요? 잡손실로 적으면 될 것입니다. 대변에 현금 과부족 금액은 12만 원. 차변의 잡손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자, 전표 입력하고 나서 합계 잔액 신상표 메뉴 열어서 조회 버튼, 즉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전표 내용이 반영된 상태의 숫자로 싹 바뀔 겁니다. 자, 여기서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의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블 클릭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수 있다, 그죠? 잔액이 원래 차변 잔액이 12만 원 있었는데 조금 전에 했던 분괴를 통해서 잔액이 0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3번 문항 봅시다. 기말 합계잔액시산표의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행복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되었답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유동부채 쪽에 보면 가수금이라고 있습니다. 부채니까 잔액 오른쪽에 나타날 거고 얼마라고요? 55만 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가수금은 행복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이 되었대요. 그러면 대변에 있는 가수금을 차변으로 적어주고요. 대변을 뭘로 적어주면 된다고요? 외상 매출금으로 적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볼게요. 가수금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면 원장 내용 볼수 있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아래쪽에 전표 내용까지 볼수 있습니다. 기중에 3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11월 1일 날 80만 원 가수금 받아서 11월 20일 날 80만 원 요구에 대해서 다시 돈을 주었답니다. 요 부분은 정리되었고요. 기말 잔액으로 남아있는 55만 원은 12월 1일자 분괴 때문에 잔액이 나타나게 된 거랍니다. 12월 1일 날 어떻게 회계 처리했습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55만 원. 보통 예금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왜 보통 예금이 들어왔는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요 당시에 가수금 계정 과목으로 대변을 회계 처리했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인이 밝혀졌다 그지? 왜 들어왔었다고? 요 돈이 들어온 거는 외상 매출금이 회수되었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던 걸로 파악이 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는 가수금 차변에 적어서 없으면 되고 대변 요 자리에는 뭘 적으면 된다고? 외상 매출금을 적으면 될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입력합시다. 일반점 변경 메뉴 열어서 차변에 가수금 계정 과목 입력하고 금액을 55만 원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을 정리했는데 그 중에 가수금, 가지급금도 있었다, 그지? 이겁니다. 12월 1일자 분기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일반적인 회사라면 어떻게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보통 예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기록하면 되고 대변에 가수금 기록할 때 거래처를 일반적인 회사라면 아마도 입력했을 거라고. 보통 예금이 어디서 들어왔겠다고요? 당연히 행복 상사라는 곳에서부터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수금을 기록하되 누구로부터 돈 받았는지는 기록해가지고 관리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일반적인 상황일 거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대변에 적혀 있는 가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없앨 때에도 당연히 거래처를 입력할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요 데이터상에 보니까 12월 1일자에 적혀 있는 대변 가수금에는 거래처가 입력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요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한다면은 차변으로 가수금 입력할 때도 거래처를 입력 안 하는 것이 정확한 입력일 거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요 상황에 있어서 가수금의 거래처를 입력하냐 안 하냐는 채점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분석해 보니까 거래처 입력하는 것이 맞겠지만 설사 거래처를 입력한다 하더라도 절대 감점시킬 수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관리할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굳이 거래처 입력했다고 감점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요 가수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해당 전표를 확인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확인할 시간이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고민 없이 입력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대충 그 부분 한번더 강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범 정답은요. 뭐 차변에 가수금 거래처 입력 안 하는 걸로 발표되었습니다만 입력을 하더라도 전혀 감점 안 된다. 됐고요. 자, 대변 계정 과목 채워 넣읍시다. 뭘로 분석했습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으로 분석했고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래처 입력해야 될 겁니다. 뭘로? 행복상사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그리고 이제 입력하고 나서 합계장 시험표 와서 다시 새로 고친 버튼 눌러보면요. 가수금 잔액이 0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자, 문제 풀어봤고, 이제 문제 조금 보완합시다. 그래서, 필요 없이 뭐 가수금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괜히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제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험 치실 분들은 문제 좀 보완해가지고 연습하십시오. 가수금의 거래처 입력은 요 상황에 있어서 그죠? 가수금의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뭐 이렇게 생략한다. 뭐 이렇게 부연 문구를 추가해 가지고 연습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상 대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외상 대금은 사실 외상 매출금도 될수 있지만 미수금도 때로는 외상 대금이 될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 용어도 요 단어도 정확한 계정 과목인 외상 매출금이라고 이렇게 고쳐 주시면
조금 더 좋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보완하셔가지고 연습하셨으면 좋겠다. 됐습니다. 자, 4번 문항 봅시다. 기말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1% 보충법으로 대손충당금 설정하랍니다. 외상 매출금, 받을어음 잔액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각각 1%가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 목표치다. 65470000 곱하기 0.01 하면은 654700 나옵니다. 여기 목표치인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그죠? 그러면 요거 자체를 추가 설정해야 될 겁니다. 654700 받으러면요 요게 잔액이고 1% 곱해보면 307000이 목표치인데 현재 잔액이 110000이니까요 197000만큼 추가 설정해야 될 겁니다. 요 두 금액을 문제지 여백에다가 딱 적어놓고요 이제 입력하면 될 겁니다. 자, 아시겠죠? 메모하셨죠? 요 금액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대변의 대손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먼저 입력합시다. 654700 그리고 대변의 대손충당금인데 이번에는 받을어음에 대한 것 금액 얼마요? 197000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대손상각비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리고 합계 잔액세산표 확인합시다. 새로 고친 버튼 누르면요 외상매출금 금액의 1%만큼이 받으러움의 1%만큼이 각각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됐습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문제 7번 조회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상품 매입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다. 그지요? 월별 금액이 집계되어 있는 총계정 원장이 제일 편할 겁니다. 총계정 원장 메뉴 열고 1월부터 6월까지 조회합니다. 계정 과목은요. 상품 매입하면 차변에 상품 이렇게 회계 처리하잖아. 그지? 상품 계정 과목으로 조회하자. 자, 차변 금액이 월별로 딱딱 찍게 되는데 제일 많은 달이 언제입니까? 3월이네요. 금액은 1286000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 더블클릭하면 상세 내용까지도 볼 수는 있습니다. 됐습니다. 아, 자, 답 적을게요. 3월달 1286000 1286000 금액 까먹기 전에 계산기에 딱 두드려 놓았고요. 자, 답안 작성 메뉴 열고 1번에 3월이고 1286000입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4월부터 6월에 단풍 상사에 발행한 약속어음은 총 얼마일까요? 거래처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으니까 거래처 원장 메뉴가 제일 편할 겁니다.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 기간
4월부터 6월까지 입력하고요. 개정 과목은 약속음을 발행했다고요. 받을 어음, 아, 약속음을 우리가 발행했으니까 지급 어음 개정 과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단풍상사. 어음을 발행하면은요, 대변의 지급 어음 개정 과목이 회계 처리된다, 그지? 그래서 대변 금액 요구를 답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570만 원 됐습니까?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까지 볼수 있습니다. 요러한 거래가 있었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전표 내용까지 볼수 있습니다. 대변에 지급 어음 개정 과목이 회계 처리된 게 요 날짜들의 거래고, 요것들을 전부 다 합해보면 대변 금액이 여기 있는 대변 금액을 전부 다 합해보면 570만 원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2번 문항의 정답은 570만 원이다라고 적으면 되겠고, 2번 문항은 문제는 다 풀어봤고 조금만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회사가 약속금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 어음 개정 과목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상품을 살때 약속금 발행하면 지급 어음 개정 과목을 사용하겠지만,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는 어떤 개정 과목? 미지급금 개정 과목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문제를 조금 더 단어를 보완해주면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4월부터 6월에 단풍상사에 발행한 약속금에서 4월부터 6월에 단풍상사에 상품을 구입하면서 발행한 약속금은 총 얼마인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죠? 이 문구 추가해서 연습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3번 문항 볼게요.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현대 신용카드 사용액이 다음 달 25일에 보통 예금으로 자동 이체된답니다. 6월 25일에 결제해야 할 현대카드 대금은 얼마일까? 6월 25일에 결제되는 거는 언제 쓴게 결제되는 겁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요한 달치 쓴게 다음 달 25일, 6월 25일에 결제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기간은 요렇게 검색하고, 개정 과목은 뭘로 쓰면 됩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는 외상으로 물건 사는 거다, 그죠? 그래서 미지급금 개정 과목 사용하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개정 과목으로 검색하고, 거래처를 현대 신용카드로 검색하고, 기간을 요렇게 검색하면 될 것이고, 메뉴는 뭐요? 거래처 원장 메뉴 쓰면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거래처 원장 메뉴 열고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거래처는 현대 신용카드 99600입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되고, 차변, 대변, 잔액 나와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네요. 회계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월 25일에 카드가 결제되는 바람에 미지급금이 작아진답니다. 요거는 뭐가 결제된 거라고요? 5월 25일에 결제된 거는 4월 달에 쓴 게 지금 결제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문제 푸는데 전혀 영향 미치면 안 될 거다, 그지? 그래서 지금 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변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을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대변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의 합계를 구하면 되고 그 합계 금액은 753000이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리고 요 화면에서는 요 바로 753000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됐습니까? 3번 문항의 정답은 753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3번 문항까지 풀어봤는데 3번 문항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네요. 자, 조금 전에 우리 거래처 원장 메뉴를 통해서 현대 카드 대금 요 부분에 대해서 기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로 해서 계정 과목을 미지급금 계정 과목만 조회해 보았는데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는 게 맞지만 상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대변 계정 과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외상 매입금일 수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외상 매입금도 한번 검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됐습니까? 거래처는 현대 99600. 됐습니다. 이렇게 조회해 보니까 조회 조건에 맞는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내용이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검색하면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출제했을 때 그냥 미지급금 계정금만 염두에 두고 출제한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회계처리 이런 거 다 배웠잖아, 그렇지? 어음을 발행